안녕하세요. 춘티입니다. 제주도 동쪽 금백조로에 있는 스누피 가든에 찾아왔습니다. 스누피 좋아하시나요? 스누피는 만화 피너치의 캐릭터이자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한 캐릭터죠. 몇 해 전 오픈을 하고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오늘 방문할 기회가 생겼어요. 방문하기 전에는 스누피 가든엔 아이들이나 가는 곳이지 라고 생각했던 제 고정관념이 싹 사라진 날이었습니다. 물론 아이들과 함께하면 더더욱 좋은 스누피 가든이에요. 지금부터 스누피 가든을 제대로 즐기는 방법 몇 가지를 알려드릴 텐데요. 함께 가보실까요? 입장료가 좀 비싼 편이죠. 11시 이전 입장을 하면 20% 할인이 가능하고요. 제주도민은 할인 혜택이 있으니 미리 예약하고 방문하세요. 실내 전시실의 이름은 가든하우스로 만화 피너치에 나오는 일상 이야기 중심으로 전시가 되어 있네요. 전 연식이 좀 있어서 그런지 만화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너무 예쁘게 꾸며놓아서 구경하는 재미가 쓸쓸했어요. 가든하우스를 통과하면 올라갈 수 있는 루프탑인데요. 꼭 올라가 보세요. 주변의 오름군락들이 정말 멋지게 보이는 곳이거든요. 이제 실외 가든으로 가는데요. 만화 피너치의 스토리를 기반으로 구성한 11개의 피너츠 테마정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스누피 가든에는 30분에 한 대의 셔틀버스가 운행하는데요. 버스의 동선과 산책 동선이 다르기 때문에 타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셔틀버스 타고 한 바퀴 돌았다면 이제 테마정원을 돌며 스탬프 투어를 합니다. 테마정원 내에 8개의 스탬프를 다 찍으면 성공이에요. 전 이런 미션을 수행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아들보다 제가 더 열심히 했다니까요. 이곳은 비글 스카우트 캠프라는 곳인데 개구쟁이 아이들과 함께 오면 딱 좋을 장소 같죠? 저도 재밌었네요. 테마 정원에는 아기자기한 소품들도 많고 너무 예쁘게 갖고 놓으셔서 사진이 참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테마 정원에는 정말 포토존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인지 사진 찍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줄을 서야 하는 곳도 있긴 하지만 예쁜 사진 많이 남기세요. 스누피 가든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스누피를 주제로 만든 체험형 가든이라고 하는데요. 살짝 에버랜드에 온 것 같은 느낌도 들었지만 조금만 걷다 보면 제주 자연의 다채로운 모습과 피너치의 이야기가 어우러져 있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실제로 스누피 가든이 있는 송당 마을은 오름의 왕국이라 불릴 정도로 오름이 많이 있는 곳으로 아주 가까운 곳에 아부오름, 백야기 오름과 안돌오름이 있으니 함께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연과 함께 힐링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곳은 많이 있지만 가끔은 이런 테마공원도 오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매주 수요일은 반려동물 데이로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할 수 있으니 희소식이네요. 반려동물과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주의 자연 체험형 가든인 스누피 가든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